2018년 한 해 동안 강북구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마을 각 그 체험장에서 자기 진로에 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또 그 직업에 관한 체험들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는 그 학생들이 전부 자기들이 이제 작업했던 것들, 체험했던 것들, 그다음에 거기서 느낌들 이런 것들을 한데 모으는 종합 발표회를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각 체험장에서 이제 체험했던 내용들을 또 다시 이제 요 자리에 와서 한번 이렇게 같이 또 서로 교차해서 체험해 보는 자리가 될 거고요. 또 이제 뭐 기악이라든지 이런 또 그 연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배웠던 친구들은 오늘 또 무대에서 또 자기들의 기량을 좀 그 뽐낼 수 있는 뭐 이런 자리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체험들 재밌게 하셨죠? 예,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공연 보면서 이제 즐길 시간입니다. 저는 MC를 맡은 태화로 진학 중이자 강북 혁신교육 지구연합 페스티벌 단장 이윤아입니다. 각계 학교 바깥에서 이렇게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고민하는 고등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또 마을에 있는 그런 체험 장소에서 하는 일이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굉장히 방향성이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딤돌이라는 거는 여기를 밟고 꿈을 펼치라고 하는 어떤 아주 기본과 기초가 되는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진로의 꿈을 아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을 할 때 마을에 계신 이 체험장 그 마을 멘토 선생님들하고 이 학생들이 어떻게 잘 이제 소통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기도 해요. 매년 그렇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 해를 정리하다 보면 참 그 체험처의 그 마을 멘토 선생님들도 정말 열정적이고 이 학생들을 자기 동생, 후배, 뭐 조카 뭐 이런 마음으로 한 가족같이 대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으시고요. 너무 열정적으로 대해주시는 분 많고 또 학생들 중에도 그런 체험처 활동이 자기의 그 진로, 앞으로 진로 직업, 또 대학에서의 그 전공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그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하신 분들, 학생들, 선생님들 노고가 느껴지고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이런 곳에서 실업계획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 인문계 학교 학생들도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이런 곳에서 좀 다양한 체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년간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공연도 멋진 공연들이라 기대합니다. 디딤돌 사업팀에 1년 동안에 이렇게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여러 체험처에 계신 분들이 1년 동안의 노고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개인적으로 뿌듯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디딤돌 학교가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그 1년 동안 쭉 했던 활동들이 결산하는 날이고요. 사실 이제 저기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체험처의 활동들도 한번 같이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리고 오늘 또 뭐 연주도 있고 공연도 있으니까 오늘은 아주 가볍고 밝고 맑은 마음으로 한껏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봄사월 성년 학자 허윤진 또 한국여자분 왕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축소기 80% 이상 된 학생들에게는 텀블러가 이상으로 수여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